진리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죽음값을 완전히 완불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로 이제 확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확 드러났어요. 근데 이 사실이 확,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 확 드러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아, 그 깨달음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는 그 날이 반드시 뭐예요? 온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들은 전부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셔 돌아가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와 율법은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율법도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 때까지니? 요한 때. 그러니까 요한이 맨 마지막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요한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은 요한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율법에 예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율법도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란 말인가? 를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이때 신약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뭐예요? 영생을 주러 올 나,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서 구원할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온, 예언할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마치 선지자가 필요한 것처럼 누구누구가 선지자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목사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는 누구냐? 그런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왜 구약 성경이 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다 목사들이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뭐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로 뽑은 거냐? 그걸 왜 차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다 말씀해 주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고 그게 아무런 세상 만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도 취미가 없어.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이 딱 걸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제일 먼저 선지자는 이 세상에 나타난 제일 첫 선지자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것일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죄인들을 죽여버리지 않고 홍수 대신에 홍수로 죽어야 될 죄인 대신에 누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죽고 그 피로 그 물로 죄인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최초로 세상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예언으로부터 2300년이 지나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거를 2300주야 예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 공부를 했죠?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자, 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거를 듣고 이거를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거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영 자기가 누군데 이래봬도 지금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의 시리아 아람의 대뭐요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 선지자라는 놈이 콧배기도 뭐예요?
나타낸다. 그러니까 열받았어. 열받았어. 아시겠죠? 열받아서, 뭐, 치우고 뭐고 쓸데없다. 난 간다! 하고, 갈 때, 예, 갈 때, 그 종들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종들이 그 나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뭐하라?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큰 일을 행해라. 그러면 그 대가로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는 그런 요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은 강의 그 상징적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의 강. 선지자가 당신이 어떤 큰 일을 행해야만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뭐예요? 단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저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수의 강. 그거를 이 세상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막 요단 강물이라는 말은 막 결국 뭐예요? 생명의 강물, 생명의 강물은 생명의 말씀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요단 강물로 일곱 번 씻으면 일곱 번 씻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완전히 씻으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만이 그렇게 하려면 나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지. 믿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왕기하 5장 13절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를 대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뭐예요? 거부했다 이거죠. 나보고 뭐 한번 큰 일을 행해보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믿기만 하란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얼마나 시시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은 잘못 들으면 시시하기 뭐예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만의 종들이, 나만의 부하들이 그 참 먼저 깨달은 것 같아. 그렇죠? 부하들이,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나만을 그 군대 장관님 자기의 상전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 같아. 왜 그럴까? 보통 부하들이 뭐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가자! 그럼 뭐요? 그냥, 자, 출발! 그러고 갔을 텐데. 이건 부하들이, 자, 가자고 하신다! 출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만한테 가서 뭐요? 아니,
아버지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요라는 말도 참, 그,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부하들로부터 상당히, 예? 인간적인 대접을 또 받고 있다는 뜻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하들이 이 장군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남한 장군은 갑질을 막 하는 장군이 아니다. 뭔가를 어떤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을, 그런 사랑의 영을 이 부하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영이 나만 장군에게로 오고 그것을 나만은 그 사랑의 원칙대로 부하들을 잘 다루니까 부하들이 그 왕을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군님. 오직 뭐요? 믿음으로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믿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이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왜 거부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만이,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다. 맞다. 부하들의 말이지만은, 그 말이 맞을 때는 뭐예요? 폼 잡지 않고, 체면, 체리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그래, 너희들 말 맞다. 그리고, 다시 느끼는 거예요. 아,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행함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고, 믿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말씀의 강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씻는 순간 나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와 같은 소녀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가 지금 가르쳐 주려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만이 탁 깨닫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느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단다. 자, 나만이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집으로 안 갔어. 돌아왔어. 그렇죠? 거기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서 요단강까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 나만이 누군데 이스라엘을 쳐부순 이스라엘의 원수야.
이 이스라엘의 원수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인 나이 나만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비로움으로 은혜로 문둥병을 낫게 해 주었으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죠? 자, 다시.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은 뭐요? 없다. 이 말은 이 세상 신들은 전부 뭐요? 거짓 신이요, 잡신들이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람 신은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아람 신이 신은 이제 뭐예요? 그 뭐 옛날부터 우상이었어. 이 군대 장관 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된 것도 결국은 이 아람 신 이것도 알고 보니 뭐예요? 우상 신에 불과했고 이 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리의 신을 찾다가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만에게 그 사실이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자, 자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천의 신이 없는 줄을 알다.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정컨대 선지자시여, 당신의 종 나만으로부터 나만이 드리는 무엇을 받으세요? 이 예물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5장 16절에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엘리사가 안 받는다 했죠. 왜 안 받았을까요? 나만은 이제 초신자야.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덜컥 받으면 어떻게 돼? 아, 그래도 뭐를 주긴 줘야 되는구나. 근데 엘리사는 이 나만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이죠.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치게. 엘리사도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왜 선지자들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그 학생들을 키우는데 집도 지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하죠. 선지자는 우리 뉴스타트 센터도 그런 후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필요하지만은. 나만한테는 아직은 받을 때가 뭐예요? 아닌 거야. 그래서 안 받는다고. 자, 그래서 나만이 막, 어떻겠습니까? 받은 거 하고 안 받은 거 하고 돌아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 완전히 틀리겠죠. 그렇죠? 나만은 감동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모든 걸 100%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주 고약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그 전에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제 나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여호와께 막 쉬운 말로 하면 꽂혔고 뿅 갔어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은 다 뭐요? 엉터리 거짓신이다.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께서 주소서. 자, 이스라엘 땅에 뭐요? 흙을 자기가 좀 가져가야겠대. 그 무슨 뜻이에요?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살지는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우리 시리아에 뭐예요? 가져가서 그거를 내가 놓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따가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 뭐요?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란 말은 자기를 뜻하는 겁니다. 나만 자신. 제가 번제든지 다른 모든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여호와께로만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만 이제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시리아 사람이지만 아람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자기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다 뭐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 한 사람이 이 나만이란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계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면 왕은 이런 영적인 나만이 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왕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나만이 항상 왕을 부축하는, 그러니까 왕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왕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 신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조 시대, 고려 시대 다 뭐요? 왕이 1년에 한 몇 번씩 어떻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신께서 왕권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은 신의 뭐예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바로 뭐예요? 신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주인 왕께서 림몬, 이 림몬이 바로 아람 땅의 아람 신입니다. 우상.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제단이 있는 그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는 땅이죠. 들어가서 거기서 림몬을 숭배하며 이 왕이 내 손, 나만 내 손을 의지하여 하심에 내가 림몬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자, 여기서 왜 몸을 굽혀야 돼? 왕이 이제 림몬한테 뭐요? 절을 하니까 자기는 안 굽히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는 왕하고 함께 왕이 절을 하면 자기도 뭐요? 왕을 붙들고 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절 안 하니까 결국 그거는 나만이 몸을 절하는 것은 절이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거요? 몸을 굽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뭐요? 굽히게 될 텐데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정신을, 이 나만이 깨달은 이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마시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막, 그래가, 그 놈의 제사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동생은 교회 안 댕겨. 자,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교회 안 댕겼어. 저도 옛날에 교회 안 댕겼는데, 제사라는 게 그렇게 지내기 싫더라고.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밤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조상 누구, 또 오셔서, 어서 오십시오. 배탈 나지 말고 잘 잡수십시오. 아, 그러면 음식을 바꿔야지. 왜 한 사람 먹었던 걸 또 먹이고 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저한테는 뭐예요? 이 제사 지낸다는 이 자체가, 양, 아니야.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그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 분위기를 깰 수가 없어서 억지로 뭐예요?
잘 하는 척 했어요. 자, 예수를 믿고는 어떻게 할게? 이제 나만처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리고 또 이 우리 친척들은 다 뭐예요? 그 조상을 기리는 마음에서 제사를 지낸다. 뭐 내가 조상들을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또 내 마음은 무슨 조상님들의 뭐 혼이 뭐 하고 와서 맛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참 우리 조상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뭐예요?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이제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교회를 나기 시작하거든. 나 진짜 안 지낸다.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가족들을 설득을 해봐라. 우리가 추도식을 합시다. 아, 이분께서는, 살아 계실 때 어떤 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다들 또 인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면, 까짓거 절 한번 해주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 뭐,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아, 이상구, 너는 괜찮은 놈이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은 친척들의 마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랬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하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야. 그럼 그 상주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이제 그 문상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문상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서 뭐 기도를 드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할 기도가 없어.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난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누구 속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 속 안에 들어왔어. 지금 내가 문상 온 것은 그 죽은 사람만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위로하러 왔어?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러 온 거야. 죽은 사람한테 놓고 죽은 사람한테 절하면 뭐겠어?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는 게 절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아예 절합니다, 그냥. 근데 제가 탁 절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박사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아니, 죽은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 잘 봐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가족들, 상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절하고 다 이제 그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런 형식을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절을 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이러지 말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이 지금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림몬 아람 왕국의 아람 나라의 신 림몬 우상신 앞에서 왕하고 같이 뭐예요? 왕이 절을 하면 자기의 몸도 뭐예요? 구부러지는데 마치 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림몬 신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돼야 나만이 누구에게 왕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올바로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 나는 제사 안 지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나 들고 이제 지하철 타고 예수 천국 불신 뭐요 지옥 이랬어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묵사발돼요. 그래서 나만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림몬의 당에서 뭐 할 때? 절할 때 안 그럽니다. 두 번씩이나 뭐요? 몸을 굽힐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림몬 신을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자기 자신입니다. 나만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유하가서 안하가서 네? 하나님이 사유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그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선교사들이 몰래 들어가서 일본은 철저히 선교사를 막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 일본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이제 숨어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면 농민들이 막 감동을 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돼 예수님. 근데 이제 관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선교사를 잡아서 예수님 얼굴 그 무슨 그림 이런 거 갖다 놓고 뭐야 밟으라 그래. 그 밟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백성들 다 그렇게.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뭐요? 안 밟아야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것과 뭐요? 이 공적인 것이 그런 경우가 다르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어떻게 가라? 평안하게 가라.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아시겠죠?
엘리사의 이제 그 엘리사 수하에서 엘리사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엘리사를 수발해 주는 그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문하생 사환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곧 게하시가 게하시가 속으로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어떤 대가를 하나도 뭐예요?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면하여 용서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룰 수가 뭐예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나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뭐예요? 취하리라. 게하시는 결국 어떻게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보낼 수가 있냐 이게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조건적 사고방식이 남아서 이거는 공평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럴 수는 없다. 뭐 나만이 무슨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막 왕창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냥 하나도 안 받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선교사 학교에 지금 재정이 딸리는데 이게 뭐냐 이게야. 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근데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나만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뒤에서 달려오는데 그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오고 있어. 이 거대한 강국의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만이 어떻게 해요?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어떻게 내려. 이게 사람이 변한 거야, 이제. 예. 네. 그렇죠? 뭐, 자기가 꼭 내려야 될 것도 뭐요?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졌다. 말입니다. 수레에서 내려. 맞아. 가로대 평안하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가로대 평안하나이다.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그 지금 선지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라는 것은 강원도 산골에서 왔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거죠.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만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게하시는 이 선지자 학교에 뭐를 맡고 있어요? 재정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박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냥 선지자가 돌려보내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거짓부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가로대,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되겠냐?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하고, 은두 달란트를 전대에 내고, 메고, 또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워주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게하시는 대가를 받았어. 아시겠죠? 엘리사는 그 게하시를 오래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느끼기에는 이 자식은 아무리 가르쳐도 뭐가 있어? 똥꼬집이 있어. 좀 꼴통이야. 이 조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무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뭐예요? 통 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을 보내놓고 보내놨는데 좀 이따가 엘리사가 뭐예요? 어디를 가? 저게 어디를 갈까? 가만 생각해 보니 아 엘리사가 대가를 뭐예요? 요구하러 갔겠다. 그놈은 철저히 꼴통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완전히 100% 은혜로 공짜로 모든 이 치유를 나만에게 해줬으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자기 집에 뭐요? 아, 자기 집에. 그러니까 결국 뭐요? 뭐, 이 생도들을 위하여 뭐 이래서 하는 건 거짓말이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벌써 어디서 오느냐 할 때는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근데 이 자식은 시치미를 딱 대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갔대.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나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네가 따라갔지? 그런데 나만 장군이 눈치를 채고 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수레에서 내렸다. 그때 네 마음에 뭐 느끼는 거 없었냐 이 말입니다. 양심. 에? 양심. 그렇죠. 그 이게 참 중요해. 세상에 그 게하시는 아무 존재도 없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같이 이렇게 아무 존재도 없는 사람, 그 엘리사의 그냥 사환으로 있는 사람이 뒤를 따라하는데
세상에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내린단 말이야, 수리에서. 그럴 때 네가 뭘 느끼지 않았냐? 응? 응.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맞이하면,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 그 변화한 것을 보고 너는 느낀 게 없느냐? 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 없더냐? 너는 그렇게 변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너는 도통 변하지를 뭐예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어? 게하시아. 저 나만 장군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네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고 나도 너를 위하여 기도했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 나의 기도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거부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여러 해 동안 이 엘리사 밑에서 교육을 받아도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결국 등잔에 뭐가 없어진 사람이야? 기름이 없어진 사람. 그러면 게하시는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조건적이니까 항상 속에서 갈등이 있고, 응? 그러니까 유전자 켜질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뭐예요?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한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뭐예요? 변화되어야 될 그 순간이, 그 중요한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왔으나, 그것마저도 뭐예요? 거부하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그런 대가를 받을 때냐. 지금은 그럴 때가 뭐예요? 한데 지금 저 나만이라는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시켜준다. 행함으로가 뭐예요? 아니라 은혜로 구원시켜준다는 것을 속속들이 가르쳐줘야 될 때인데 네가 이래가지고 응? 그리고 나만 장군도 나한테 그걸 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엘리사는 뭐예요? 절대로 안 받겠다고 그랬거든. 누구한테 맹세하면서? 그래서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 맹세하고 안 받는다 그래놓고 또 가가지고 뭐예요? 저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보내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받아오라고 갑니다. 이런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은, 하나님은 그거를, 그 게하시를 구원해 보려고, 계속, 뭐요? 엘리사 곁에 두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도 뭐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개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어디로 가버렸어? 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고, 나만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이스라엘의 흙을 뭐예요? 두 발이 노새 싣고 가서 누구한테만 제사를 드리겠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그 무조건적 사랑에만, 신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 한 그 나만을 본받지를 못하고 나만이 가져온 그 물건들만 욕심을 냈으니,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이 개하시 스스로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개하시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래서 사단이 유전자를 팍 끄면서 문둥병이 탁 나타나도록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개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단의 지배하에서 조건적인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드디어 나만처럼, 와, 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면? 생명으로 옮기면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